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확실이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종합 주가가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어제도 한번 강하게 하방 압박이 왔습니다. 누차 저희 카페에서는 2018년도 1월 2일서부터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1년 내내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어제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요.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어제 잠시 왔습니다. 장막판에 아주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주가를 방어를 했는데요. 자, 이건요 무슨 호재가 있어 가지고 방어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어제 중시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주 어닝 시즌 타고 증시가 반등을 할까라는 파이낸셜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20일 NH투자증권은 내년, 그러니까 내주 코스피 지수가 2100에서 2200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 대형주의 증시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하나금융투자는 코스피가 2130에서 2180포인트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어제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중에 메인 타이틀은 이거죠. 주요 뉴스 중에서 증권시장에서 이렇게 흘려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온 뉴스가 있는데, 아, 이거네요. 방향성 잃은 코스피 증시에 따라 갈팡질팡 했다. 자, 어제 저희 카페에서는 급락장이 왔을 때, 자, 이 지수 때면 아침장입니다. 이 지수 때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지 원칙이다. 그렇게 해서 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전업투자 수익률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시면, 자, 190만원, 112만원, 27만원, 그 다음에 25만원, 100만원, 자, 이렇게 수익이 어제 이렇게 터졌는데, 어제 19일 아닙니까? 자, 190만원 이렇게 보면 14만 5천원, 39만 8천원, 42만원, 81만원. 자, 종합주가가 지난주서부터 연일 급락을 하는데 저희 카페에서는 연일 수익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 터지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구간이 오면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종합주가가 앞으로도 절대 추가 반등이 오지 못한다. 이전에도 뭐 대한민국에서 아주 내놓으라 하는 그런 애널이 이날도 한번 진격 매수 구간이다라고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방송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는데,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분이 참 실수를 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술적 반등 구간에 올라올 때마다 종합주가는 절대 지금 바닥을 잡고 턴 어라운드를 하는 구간이 절대 아니옵시다. 자, 올라올 때마다 개미들은 신용 매수 물량, 그리고 주식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은 반대매매로 전재산이 날아갈 확률이 높으니 제발 정신 차리고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위험관리를 하시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구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네이버에서 개인 카페를 하는 사람이 종합 주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이비달도록 이야기해도 뭐 TV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나와서 전격 매수를 해야 된다 말이야. 이런 방송을 해야 되면 제 동영상을 보는 분은 방송을 오히려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론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2018년도 1년 내내 종합 주가가 급락을 할 것이다. 자, 사상 최대로 개인들 신용 매수 물량, 신용 잔고 물량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사상 최대. 종합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급락하겠습니까?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자, 지난주에 저희 카페에서 자, 여기서 완전 바닥을 잡고 일주일 동안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매일 종합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도 저희 카페에서 수익이 났고 어제도 급락을 했을 때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전략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라. 오늘 장대 양봉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될 것이다. 물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카페에서는 전업 투자에서 100점 100승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종합주가 하락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합주가에 대한 하락폭이요, 지금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장중에 방송을 할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목숨 걸고 오늘은 방어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목숨 걸고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가? 종합주가 하락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제는 요 구간이요. 어제는 요 구간이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자, 1차 마지노선인데 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말뜻이 우리가 전쟁으로 따지면 전쟁을 나갔을 때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건 최후의 보루, 마지막으로 지켜져야 할 전장터, 여기가 무너지면 전쟁은 끝난 거다. 그래서 어제 무조건 방어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술적 반등이 온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어제 뉴스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왜 자꾸 이게 나오나?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방향성 잃은 코스피 중국 증시에 따라 갈팡질팡했다. 자, 중국 증시가 급등 및 기관 매수입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큰 변동성을 보였다. 자, 그렇게 해서 중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짱도 올랐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시장이 왜 급등이 나왔겠습니까? 연 저점까지 떨어졌다가 왜 중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노선을 깨기 때문입니다. 마지노선을 깨면 이건 죽음입니다. 죽음. 이미 지옥까지 한번 터치를 하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다른 뉴스나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으로 총방어전을 펼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올라온 거지. 중국 증시가 뭐 급등을 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같이 매수세 이후로 상승 전환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중국 증시가 저렇게 급등세로 다시 돌아섰는가?
아시아 종합 주가가 올해 2%대로 상승세로 전환이 들어왔고, 코스피 지수가 이에 동조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런 뉴스 듣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자,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는 급락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급락했다가 상승을 했을 땐왜 상승을 했는가라는 이유를 찾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큰 흐름을 절대 읽지를 못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는 무조건 방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참고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잠시 한번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가들은 당장 증시 급락은 방어했으나 큰 변동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 전문가들은 증시 급락은 방어를 한 겁니다. 어제는 목숨 걸고 방어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글 하나가 요거는 어제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그래도 조금 좀 믿을 만한 뉴스입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게 급락으로 오기 때문에 목숨 걸고 방어를 한 겁니다. 왜? 마지노선을 깨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제 방어를 한 것뿐이다. 종합주가요,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제 동영상 보시는 분은 그냥 보유 주식 많이 물리신 분들, 현금으로 매수하신 분들,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신용 풀로 매수를 땡겼거나, 요새는 풀 매수가 아니어도 풀 신용을 다 땡기지 않았어도 풀 신용 땡긴 사람들은 옛날에 벌써 이미 다 날라갔고 총내 보유 물량의 20% 30%까지 신용 매수를 한 사람들은 그나마 여태까지 견디다가 요새는 불안불안합니다. 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신용 매수한 날짜는 정해져 있고, 증거금은 딸라당 딸라당 거리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급락이 왔을 때 거의 또 70, 80% 신용 매수했던 사람들, 주식 신용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은 다 날라갔습니다. 반대매매로. 제가 입이 닳도록 6월 달서부터 7월 달까지, 그 다음에 이때에도 신용 풀로 매수 땡긴 사람들은 급락장이 오니 제발 전재산 날리지 말고, 뉴스에서 나오는 그 뉴스, 급락을 했으면 왜 급락을 했는가, 급등을 했으면 왜 급등이 왔는가, 이런 뉴스에 연연하지 말고, 이거는 1년 내내 하락을 할 것이니 제발 전재산 다 날리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들어라. 종합주가 하락장, 급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12편을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재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 동영상을 보고 단한 명이라도 지금이라도 올라올 때마다, 반등권이 올 때마다 주식 보유 물량을 줄여서 여러분들 리스크를 관리를 하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종합주가 하락장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종합주가는 또한번 강하게 흔들리는 구간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요, 파생상품을 거래하시는 분은 올라올 때마다, 반등권이 올라올 때마다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를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주식을 매수하신 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용 물량, 주식자금 대출 물량 이렇게 들고 있으신 분은 위험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장은 하락장이 당장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몇 달이 걸린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위기관리를 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급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